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런 확신은 우리가 어디서 갖게 될까요? 아, 예수님 믿어. 아,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님 믿어.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럼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았냐?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아, 나 하나님 사랑해. 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신 증거가 내게 있어. 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이런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100% 구원받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때는 어렵게 생각해. 야,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저는요, 예전에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죄 안 짓고 계속 착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구원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야, 그래,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는 이제 나는 변했어. 이제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난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는 믿고성도 또 실수도 하고 죄도 짓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구원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구나. 내가 착한 일만 해서 구원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장래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실수도 많고 때론 죄도 짓는 우리가 착한 일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장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모든 일, 실수하고 잘못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좋은 일, 뭐 착한 일, 모든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좋은 일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속 오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미리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가 죽으셨다 그랬죠. 자기 백성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하나님이 백성이 있구나. 마귀에 속한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정한 그런 백성이 있구나. 여러분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정하고 부르시고 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제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졌죠. 근데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예수님 믿으면서 겪는 모든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 위로하여금 인내를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인내는 연단을 받게 하고 연단은 더욱더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우리는 주님으로 주님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소망이 우린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때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냐고 어떻게 죽은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냐고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는 비난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도 함께 살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런 증거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소망을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부끄럽지 않아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더욱더 출구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야,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 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이 진리가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